나 혼자만 레벨업은 다양한 던전 보스와 싸우는 레이드 전투 게임입니다. 세계적인 인기 웹툰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원작 캐릭터와 전투를 재현했죠. 게임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 헌터가 함께 싸우는 협력 모드와 주인공 성진우가 혼자 싸우는 나 혼자 레벨업 모드죠. 어느 모드건 우리는 보스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매 라운드 한 장의 무기나 스킬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이동과 공격 등을 할 수 있죠. 체력과 마나 혹은 카드를 소모하면 추가 행동이나 추가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사정거리 내에 적을 무기나 마법으로 공격하면 주사위를 굴립니다. 적의 방어력 이상이 나와야 명중하고 명중한 주사위마다 피해를 줄 수 있죠. 이때 주사위 중 히트가 있다면 적의 약점만큼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따라서 약점 만드는 공격을 미리 해두면 전투가 유리해지겠죠? 마수들은 정해진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헌터를 공격합니다. 보통 위협 토큰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죠. 그러나 보스는 다릅니다. 보스의 일반 공격은 물론 강하지만 더욱 무서운 분노 공격을 할 때가 있죠. 게다가 쉽게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보스의 1단계 체력을 모두 깎으면 더 강한 2단계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죠. 헌터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협력해야만 겨우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보스를 물리치면 새로운 무기와 아이템을 얻기 때문에 다음 보스는 더 좋은 장비로 싸울 수 있죠. 7개의 시나리오마다 보스가 다를 뿐만 아니라 던전 속 지형 지물도 달라서 매번 새로운 전투를 경험할 겁니다. 혼자 싸우는 주인공 성진우는 마술을 해치울 때마다 체력과 마나가 모두 회복되는데 이를 잘 활용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헌터와 달리 보스를 이길 때마다 능력치와 스킬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쓰러트린 보스를 자신의 그림자 수화로 얻어서 다음 전투 때 사용할 수 있죠. 나 혼자 레벨업 보드게임은 원작 웹툰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